의외로 한국에서 불법인 것들. 자동차 물벼락. 비 많이 오는 날에 물 고여 있는 곳에서 자동차 빠르게 확 지나가면은 물 엄청 튀는데. 근데 차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줄 알아요? 재밌어요. 예, 확 밟지는 확 밟으면은 이제 피시테일 현상 일어나가지고 차가 예 흔들릴 수 있어서 위험하니까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적당하게 밟으면서 물 확 튀기면은 기분 좋아요. 사람한테 뿌린다는 게 아니라 물 고여 있는 데 가면은 한번 예 싹 밟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불법이래요. 비 올 때 물벼락 맞아 짜증난 적 있을 텐데 엄연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해요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네, 불박, CCTV 등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면 과태료와 세탁비 등 부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테러 맞았다 그러면은 빠르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카메라로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그거 찍어봤자 그 사람이 안 했다고 발 빼면 어떡합니까? 오늘부터 물웅덩이 앞에 서 있는다. 예. 네. 그럴 때 이제 CCTV가 있잖아요. 예. 네. 마사지샵이 불법. 공무원 요청의 거절이 뭐냐면은 이제 불구경하고 있는 주변 사람한테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면 불법이래요. 소방관이 저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불법이라고요? 아니 바쁠 수도 있잖아.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법이 그렇다는 거죠. 예. 도를 아십니까? 길 지나가면서 다들 한 번씩 겪어본 인상이 좋으세요 길을 몰라서요 등 수법 다양한 무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르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온다면은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도 이런 매뉴얼을 이미 깨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붙나요? 근데 만만해 보이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붙을 것 같은데 나는 누가 말 한 번만 걸어봐 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유튜브 각인데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걸죠? 내가 걷질 않으니까 그래요. 인상이 안 좋아서요. 문신 노출과 시술 이게 불법이라고. 근데 지금 이런 것들 불법이야? 헐 불법이야? 라고 하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같은데 뭐 사실 뭐 사회적 통념상 이런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쉬쉬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조선업계에서 기술자들 병신 취급한 결과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조선업 참 예.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게 4년 만에 세계 1위. 인력 부족 어쩌나.
고부가 같이 LNG 선박 70% 이상 수주, 조선업계 상반기 수주 실적 45.5%. 수주는 존나게 해왔는데 만들 사람이 없는 거죠. 인력난에 협력 업체가 울상이라고 합니다. 예. 계속 일은 해야 되는데 물량의 반 정도도 못하고 있다. 인력이 없으니까 이만큼밖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납을 하게 되죠. 예전에 2014년도만 해도 13만, 그리고 2015년도에만 해도 10만대가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4만 7천, 60% 이상 떨어졌어요. 60% 이하로. 예.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니까 도저히 이 정도 월급 받고는 못 있겠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일자리로 다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선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정규직 인력으로의 채용이라든지 직업 외 안정성 부분에서도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돈 올려주면 된다 이거예요. 돈을 더 주면 돼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장공과 용접공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 인원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 대학교에 조선학과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 논의 중이라고. 근데 이제 그 노동자들 입장은 또 이거죠. 임금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외국인이랑 경쟁시키고 있으니 X같아서 하겠냐 이 개새끼들아, 배달이나 하련다 이 씨발남들아, 이런 거죠. 그들의 말을 이제 빗대자면은.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작년부터인지 계속 우울한 소식들만 들려오지 않아요? 뭐 나라에 좋은 소식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아, 그래 유일하게 스포츠계 쪽에서. 예, 손흥민 맞죠? 남자들아 째째하다 이거야. 페미니즘 가지고 여성을 과도하게 우대한다 그런 남자들이, 그건 대부분 좀 째째하다. 여태 남자라고 얼마나 의시되며 살았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근데 이제 와서 죽은 자식 불알 만지면 뭐 할 겁니까. 예. 넘어갑시다. 구경별 방탄복의 효과. 네. 예? 이게 지금 페미들 옹호하는 내용이라고요? 요즘 페미니즘 가지고 여성을 과도하게 우대한다 그런 남자들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좀 째째하다. 여태 남자라고 얼마나 의시되며 살았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근데 이거 맞네. 그러네. 아니 근데 이거 저기 아니에요? 그 편집 아니에요? 편집? 그죠. 예. 근데 이런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 그리고 거기다 댓글까지 막아놓는 이 사람, 닉네임은 음바페를 쓰는 이 사람. 정치 글을 막아놓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왜 저런 짜짓기 글을 가지고 와? 그럼 모르고 올린 거 같은데. 선동환 여자 이거가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었나.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뭐 솔직히 뭐 독심술사도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냥 삭제만 할게요. 예. 예. 다른 글들은 정상인데 말이야. 자, 그러면은 뭐 한 500m에서 800m 정도 뒤에서 맞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코트야 하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뭐 저도 유튜브로 배운 아주 짤막한 아주 얕은 지식이지만 저격러들 있잖아요. 실제 스나이퍼들. 그들이 사람 머리를 노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추기만 하면 돼요. 예, 진짜로. 대신 팔다리는 아니겠죠. 그냥 몸통에다 맞추기만 하면 돼요. 터지거든요. 예. 머리 안 노려요. 예. 제가 또 FPS 게임 경력도 좀 있고 탄도학에 대한 좀 이해도도 좀 있고 예전에 서든어택 초창기 시절 예 베타 테스터 시절 때는 제가 별명이 그때 화곡동 바슐리 자이제프였어요. 예 그때 참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이름 폐줌 순줌 우습죠. 그 말이 유행하기 전에 저는 이미 그걸 썼었거든요. 어떻게요? 워낙 에이징 커브도 오기 전인 한창인 어떤 그 동체 시력과 순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보이면은 웨어하우스 맞죠? 예,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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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킬, 트리플 킬, 다음 뭐지? 쿼드라 킬. 쿼드라 킬. 그다음 뭐지? 몬스터 킬. 아 그거요? 어, 그 서든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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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울트라킬, 울트라킬이에요, 맞아. 어, 그래, 울트라킬 아직도 외우고 있잖아. 네. 어. 너 별풍 충전하게 만드네, 일관신 2번. 야라이, 헤이 새끼야. 서든어태 킬 사운드라고 치면 나오나? 네, 처음에 헤드샷으로 시작해야 돼. 예. 킬 콤보. 이 웃음소리까지 들어봤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질리도록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밀리터리 쪽엔 좀 지식이 있는 편이에요. 예. 진짜 개웃기네. 진짜 질린다. 현실판 토이스토리. 아 이게 성인용품 그런 거구나. 토이스토리. 요즘 너무 귀여운 우영우. 네. 넷플릭스 제가 지금 저 뭐야 우리들의 블루스 나온 이후로 저는 사실 또 뭐 멜로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손석구 아저씨 나오는 그것까지는 안 봤거든요. 근데 어느덧 넷플릭스를 켜갖고 메인 화면에 보니까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떴더라고요. 안 볼 예정이지만 그 드라마 내용에 나오는 이게 굉장히 유행이라 그래요. 인싸픽이라 이 말이죠. 거부감 가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뭔가 인싸픽 그런 자료들만 보면은 이 본능적으로 이제 몸이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채팅창 내에서.
윽! 안 봐! 아씨! 넘겨! 노잼! 그래도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라는 것만 알아놓으시고, 예, 인싸픽 자료 잠깐만 보시죠. 좀 힘드네요. 다음 것도 있나요 혹시? 지코 춤자라에서 만들었네 힙하게. 우영우 밥 먹었어? 아니. 2단계 인싸. 야라이 개새끼야. 전남친을 작품이라 생각한다. 심한 말은 하지 마세요. 예. 그냥 킹 받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막. 지도 어디가 뭐냐 시발. 예. 킹받을 뿐이지 심한 말 하지 마세요. 예, 그건 아니죠. 말투가 근데 왜 저래요? 제가 쇼츠에 몇 개 뜬 걸 봤는데 말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변호사가 자폐라고요? 그런데 변호사 활동을 어떻게 해요? 아, 자폐 그건가요? 혹시 그 초원이? 옛날에 기억나요? 초원이? 저희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100만 불짜리 다리. 이거? 그런 거예요? 마라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그 서번트 증후군인 분이 변호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엄청 똑똑하대요. 아, 서번트 증후군의 특징이 또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미술 쪽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쪽이 서번트 증후군이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아, 똑똑해서 변호사를 하는 거야. 한번 본 거는 다 외운다. 한번 본 건 다 외운다고? 네. 그 우영우라는 그 저 작품 내에서 캐릭터가. 네. 그래요. 재밌겠다. 제가 내일이랑 내일 모레 휴방인데 좀 볼게요. 서번트 특징이 기억력이 엄청 좋은 서울대 졸업인. 진짜요? 배경이 그런 거예요. 우영우라는 그 인물이. 볼게요. 재밌어요? 그 재밌으니까 넷플릭스 1위 하지 않겠어요? 드라마 내용에도 나오는데 자폐가 스펙트럼이 엄청 넓대. 행동만 저러고 똑똑한 사람도 있다고 함. 저 윤투더 대투더 훈을 볼 수 있다고 내가? 네가? 내놈이? 실제로도 이승 헬기 타고 도시 한 바퀴 돌고 오면 그거 다 그림으로 옮겨 그림. 아 진짜요? 재밌겠다. 예전에 지하철 옆다 외우는 분 계셨는데. 그건 수다맨 아니에요? 뭐가 있고 오이요? 너는 무슨 역 무슨 역 무슨 있고 오이요? 강성범 씨 아니에요 그거는? 예. 너무 늙었나요 제가? 예. 수다맨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꼭 볼게요. 기회가 된다면. 네. 이 정도면 영화 다 보는 거 아님? 바람의 검심 시작부터 끝까지 몰아보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시선이 두 가지가 공존하죠. 예. 야, 이렇게 요약해주니까 굳이 영화 안 봐도 되고, 결말 포함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재밌게까지 재밌게 이야기를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결말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결말 포함이 정말 좋다. 결말 포함 없으면 나는 안 봐. 이러면서 이제 검색어에 결말 포함을 포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또 계시는 반면에 아니 영화 제작한 사람들은 뭐가 돼? 어? 저 연기한 사람 뭐가 돼? 아무리 옛날 작품이고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언정 이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되는 거야? 저 사람 허락 받고 올리는 거야? 이런 의문점 품으시는 분들이 이제 또 계시는데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 그 컨텐츠들이 있지만 이 영화나 이런 드라마 관련 컨텐츠 하시는 분들 그 세계에 대해서 제가 좀 예, 알아봤었어요.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였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좀 이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자숙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영화 리뷰 채널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좀 해가지고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어울리잖아요. 얼굴 안 나오고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드의 존망 컨텐츠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도 만들어 지구비 말고 지스타스. 윤투더 대투더 훈 노시작이다 소리 끌게요. 방금 코시상 인줄. 오랜만에 일어나게 만드네. 그래서 그 이런 이거 저도 이거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봤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 예, 이 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 해도 좋다라는 영화사 영화 제작사 측이나 그 컨텐츠의 그 주권이 있는 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허락을 받아내기가 존나게 어렵더만요. 예. 그래서 어떤 실정이냐면 예, 저작권 허락 받았어요? 라는 어떤 질문이나 그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보통은 지워버려요. 근데 이제 약간 양심에 찔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구라를 쳐요. 제작사의 허락을 받고 올리는 겁니다 라고는 하지만 영상에는 그런 내용이 안 떠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표적이 돼가지고 DC인사이드 유튜브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표적 삼아가지고 뭔가 의구심을 품고 있다가 저격을 해가지고 그 채널을 터뜨려요. 그럼 터뜨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시 파요. 한 달에 20개 넘게 올리는데 네. 죄다 협업이던데 조회수도 미쳤음. 지무비 같은 그런 메이저 리뷰 채널은 전부 협업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협업 허락을 받았다 뭐 협업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무비 같은 경우는 아예 영상 초반에 올리잖아요. 예, 광고 포함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렇지 않은 채널이 대다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스팟으로 만들라고. 야 이제 채널에 이제 좀 그 데미지가 들어오면은 접고 다른 채널로 옮겨서 또 한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 저작권의 인식이 지켜져야 하지만 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아 이거 괜히 했다가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굴렸죠. 내가 자숙하고 있을 때 내가 좀 해보고 싶은 분야가 영화 리뷰 채널인데 유명인은 그래서 영화 접고 우주과 하는 건가?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접었죠.
뭔가 목숨 간당간당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그런 느낌이어갖고, 예. 근데 사실 보는 입장으로서는 저는 결말 포함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예. 요약해주고 다 볼만한 어떤 그런 여유는 없기 때문에. 예. 다음 스턴트 배우들. 코트 형 아까 홍준표 영상 원본 올렸어요. 저분이 눈밭해님인가 봐요. 아 밭해야? 원본이래요 여기. 짜집기가 아니라. 1분 40초. 남자들이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보면 좀 째째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둘 중 하나만 골라봅시다. 경제 살리기가 좋아요? 페미의 자멸이 좋아요? 아니 자멸이 아니라 페미니즘? 여성가족 폐지? 이런 수순이 좋아요? 경제가 좋아요? 둘 중 하나 고른다면? 애초에 경제 살리겠다고 후보 시절 때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제를 첫 번째로 내세운 후보가 좋아요? 여성가족부 없애겠다, 뭐 무고죄 강화하겠다 뭔가 이러면서 그 남성들의 목소리를 좀 높여줄 것 같은 약간은 어찌 보면은 스탠스가 반페미니즘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남녀평등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공약을 던져놓고 하나도 안 지키는 후보가 좋아요. 저는 좀 후회가 돼요. 이재명 뽑을까? 이재명 뽑을 걸. 예. 네. 이재명 뽑을 걸 하는 후회가 좀 들어요. 예. 네. 저보고 이제 빨갱이라고 하고 저한테 이제 좌판이 어쩌니 이런 얘기 하시겠죠. 근데 경제마저 좆되면은 공약도 안 지켜지고 경제마저 계속 좆박은 상태로 계속 나라가 SSB 정책
정책 구식과 경제 조건 안 좋건 복지의 핵으로 여성들한테 돈 뿌리는 건데 그게 그거임. 나라가 그렇게 간다면 경팸이라는 자체는 남녀 평등이라는 좋은 단어잖아. 비읍지옥 같은 여자들이 여성 우월을 떠드니까 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극혐이 된 거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이재명이 뭐 다를 줄 아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어쨌건 차악을 뽑는 거였어.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조금 솔깃했던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랑 무고죄 강화였어. 우리가 커뮤니티라든지 뉴스에서 그런 소식들, 남자들의 어떤 그런 소식들을 봤을 때 남일 같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거라도 조금 시인파에 배고르거든 따시니까 헛바람이나 들지 휴휴. 그냥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드러누웠을 때 고속도로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 한 얘기가 굉장히 좀 갈라치기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여가부는 내상과 네. 관계없다.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좀 넘어갈게요. 좀 다른 소식도 좀 다뤄야 되니까 제가 좀 그 아둔하고 멍청하고 아는 거 좆도 없고 예 그런 예 상병신에 불과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주 제 얕은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그래도 마이크 잡은 건 저밖에 없으니까 지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돼. 이미 대통령 뽑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하니 많이 애매하게 하느니 어쩌니 저쩌니 이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경제라도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예, 저도 사실 경제 살리는 게 더 좋거든요. 예. 명박 같아가 그립긴 처음이다. 걍 누가 하든 빙시옥 같은 나라 5060세대가 그냥 싫다 진지하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네. 제가 경제 살린다는 게 너같이 고소득자한테서 뺏어서 뿌리겠다는 건데. 경 뽑을 인연이 없었다. 누굴 뽑아도 지읒 같았을 거다. 다 필요 없고 바이든 바재형부터 어떻게 해봐. 형 지금 돌아가는 상태 모르는 거 같은데 지금 민주당 비리 엄청 터지고 있음. 그리고 검수완 바... 자 이제 정치 얘기 그만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여성형 여유증 환자. 어떤 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아침 경찰서 가는 거야. 개두식이 블랙해라. 유학을 가려고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요. 왜? 마지막 곳 오다 걸릴 수도 있어요. 여성형 유방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많이 여성형 유방이야? 보시면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게 상남자 스타일에다가 옷을 벗는 순간 가슴이 너무 예뻤다고? 거기까지 봐도 돼요? 대략 여자 B컵 정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진짜 가슴이 예뻤다고. 아니 여기는 봐도 돼요. 맨 밑에 사진만 보여주면 돼요. 야. 아유, 이거 안 되겠네요. 못 보여 주겠어요. 예, 못 보여 주겠어요. 잠시 카페 좀 갔다 올게요. 제목이 예, 안 볼게요. 놓다 걸려요. 어? 뭐야?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하늘이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었다. 초록 하늘 현상. 나 카페에 여유증 글 올렸는데 댓글에 내 사진 딸감 쓴다고 하더라. 시속 155에서 160km의
강풍이 불며 석양의 노란빛과 수분을 머금은 공기가 흡수한 파란빛이 섞여 만들어진 진기한 형상.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럼 관심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분명 그들의 지식이었겠죠. 예. 습. 댓글 봐보라고요? 자연은 웅장하네. 뒤질래요? 왜 마우스 잡아다가 끄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금인데. 왜 귀찮게 해요 저. 다음. 아 이런 거 가지고 굴려가면 안 되죠. 네. 아프리카 신고해갖고 회원 탈퇴시킬게요 제가. 예. 건방진 놈 새끼. 시간 아깝게 뭐 하는 거야. 친자 확인 레전드 사건. 대한민국 친자 확인 시 불일치율 1위. 이거 선동 자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또 유부녀들 능욕하는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네요. 잠깐만, 잠깐만. 어 진짜인데? 친자 확인 검사 시 30%가 친자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친자 확인 의뢰 건수 2012년은 약 2만 6천 건, 2013년에는 약 3만 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OECD 국가인가요? 40.05%. 아 이거 좀 천명의 선택, 친자 확인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 이대로 좋아야 된다. 친자 확인 검사를 요청하는 걸 막으려는 존재들이 어떤 부류들이에요? 설마 여성가족부? 들은 이런 짓까지는 안 하겠죠? 누가? 누가 그걸 주장하는 거야? 여성가족부도 이 짓은 안 하네요. 예.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반대. 야 진짜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을 올리는 사람들 있네요? 애기는 지금 18개월이고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랑 결혼은 안 한 상태입니다. 헤어진 상태인데 이제 와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데 만약에 친자 검사했는데 불일치가 나올 경우 그 남자애가 저한테 소송을 건다면? 질문이 존나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만약에 친자 검사인데 불일치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죠? 아니 자기가 알지 않을까? 야 긴가민가 한가 보다. 긴가민가 한가 보다.
어 맞나? 아닌가? 아니 뭐야 가차도 아니고 에? 왜 자기 자식을 확률로 걸어 개바지 야씨 누구지? 아씨 누구지? 개바다 아이고 세상에 그냥 어 한국인 1000명의 선택이라 그래가지고 이 어떤 이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그냥 그 설문조사 같이 했었나봐요. 예.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 1000명을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의견 62.8% 어디 가서 한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